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인생의 화두인 사람. 식탐이 시키는 대로 어디든 고하는 직진남. 우리는 그를 고독한 식탐가라 부른다. 제19화 떠나자 맛으로 세계여행. 1년 365일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은 설마 공항? 야, 여권 얼마 만에 드는 거냐 이게. 해외로 원정 촬영을 갑니다. 예! 야, 이거 얼마 만에 해외여행이야? 잠깐만, 어떻게 뭐라 그러지? Is there any toilet? Can I go to bus station? 예! 이 얼마 만에 맡아보는 식탐가가 비행기를 탄 모습이 보입니다. 아, 이제 좀 있으면 승무원이 내게 다가와서 기내식을 건네주겠지? 자, 내 영혼을 달래줄 오늘의 첫 번째 메뉴는 뭘까? 비빔밥? 기내식이요? 저 비빔밥이요. 아니요, 손님. 저희 비행기는 방금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아, 벌써요? 잠깐 탄 줄 알았는데 어쩐지 공기가 뜨겁더라.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벌써 그 인사 사와디캅 맞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간다. 코로나라 해외여행을 못 간다면 입속의 세계여행이면 어떠랴. 오늘 식탐행은 도심 속 이국적인 맛과 멋이 숨겨진 대전으로 갑니다. 오늘 첫 번째 여행지는 이국적인 볼거리, 입에 착 붙는 먹거리가 풍성한 대전 속의 태국. 후후! 아, 이게 얼마 만에 동남아 여행이냐 이게. 야, 날씨, 어우, 이 뜨거운 공기. 어우, 벌써 땀 날라 그래. 더워. 대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뜨거운 햇살에 바구니 조명까지. 입구부터 태국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이 분위기 무엇? 와, 풀숲 우거진가 봐요. 역시 동남아야. 야, 지금 한국은 엄청 쌀쌀할 텐데. 어우, 너무 덥다. 얼음이 잔뜩 얼어있네 이렇게. 분명 태국인데 나 왜 이렇게 떨고 있니? 와, 되게 좋다.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한국 말씀. 네, 한국 공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덥지 않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그럼요, 태국인데. 앉으면 될까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되세요. 네. 다들 되게 덥게 입으셨네. 웬만해선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는 나. 오늘은 어쩐지 음식 맛을 보기도 전에 KO패를 당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다. 신비로움까지 느껴지는 대전 속 태국. 바다 건너온 만큼 메뉴 선택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본다. 일단 이 태국에 오면은 1일 1마사지 꼭 해야 되고, 그리고 1일 1 파타이 이건 꼭 해야. 그렇지, 파타이 먼저 시켜볼까? 사장님, 여기 슈림프 파타이 하나 주세요. 네, 코콘캅. 드디어 시작된 파타이 조리. 우선 깨끗한 기름으로 팬을 코팅하고 그 위에 계란을 탁. 신선한 채소를 넣어서 강한 불에 휘리리. 셰프의 스피드가 KTX급이다. 거기에 주인공인 쫄깃한 쌀국수면을 넣어주고 새콤달콤 짭조름한 마법의 수제 양념을 넣고 마지막으로 식감대왕 숙주와 피시 소스를 넣고 다시 한번 볶아주면 태국의 볶음 쌀국수 파타이 완성! 뇌까지 전해지는 향긋한 파타이의 향기. 보입니다. 오늘 너의 유혹에 나는 넘어가 주기로 했다. 땅콩가루 뿌려야지. 아니, 저 새우 어쩌냐고. 어쩔 거야. 와, 이거지. 응? 이게 동남아지. 그렇지. 파타이. 이야. 식탐가가 파타이를 맛있게 먹습니다. 야, 이거 완전 현지에서 먹던 그 파타이랑 똑같. 아, 지금 현지지? 태국의 어느 뒷골목에서 먹었던 바로 그 맛. 그런데 어쩐지 내 사랑 고수가 좀 적은 느낌인데. 여기다가 빠지면 안 되지. 고수를 다 넣잖아. 야, 이 집 나간 식욕도 돌아오게 하는 내 사랑 고수의 알싸함.
쌀국수와 어우러진 피시 소스에 기분 좋은 향까지. 코를 사로잡고 입맛을 사로잡고 내 마음까지 사로잡는 팟타이. 이것은 음식이 아니다. 팟타이라 쓰고 태국이라 읽는다. 아, 그런데 조금 허전한 건 기분 탓일까? 와, 정신없이 먹었나 보다. 거의 다 먹었네? 아, 모자라겠는데 이러면? 팟타이 다음에 저 사장님! 저 푸팟퐁 커리 하나 주세요. 너를 만나기 위해 내가 왔다. 소프트쉘 크랩을 튀김 반죽에 잘 묻혀서 맑은 기름에 퐁당! 아, 언제 들어도 이 튀김 소리는 기분 좋다. 거기에 겉바속촉 가지튀김까지. 여기서 끝나면 푸팟퐁 커리가 아니지. 기름 두른 팬에 채소를 넣고 태국의 향기 코코넛 밀크와 옐로 커리 가루를 넣어주면 부드럽고 고소한 커리 향이 내 온몸을 감싼다. 그리고 알맞게 졸인 커리에 튀김을 넣어서 잘 버무려주면 아시아 대표 음식 푸팟퐁 커리 완성! 이것은 음식인가 작품인가. 커리가 태국 좀 가봤다 하는 사람은 아는 태국 음식의 꽃 푸팟퐁 커리. 아니, 그런데 이 녀석 생각보다 부드러워 보이는데 어디 한번 내가 기억하는 추억의 그 맛이 맞을지. 푸팟퐁 커리는 방콕에 되게 맛집에서 먹어봤어요. BTS를 타고 수쿤빈역을 지나서 나나역을 지나서 시암이란 데 가면은, 아, 거기 막 백화점 있고 진짜 맛집이 있는데 거기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데? 와우. 칼슘을 온몸으로 흡수시켜주는 듯한 크랩과 부드럽게 감싼 코코넛 밀크와의 조화. 아, 푸팟퐁 커리를 먹고 있자니 쌀국수 위에 고수보다도 푸르르고 찬란했던 그 시절의 태국 여행이 떠오른다. 아니 진짜 트렁크 끌고 가가지고 일로 여행 가고 싶다. 목적지는 어디? 여기 어디야? 태국이지? 방콕. 와, 이게 맛있게 먹다가 좀 느끼하다 그럴 때는 요거 땡모반에 드셔줘야죠. 땡모반 수박 주스거든요 이게. 태국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시원함을 느끼고 싶은가? 그렇다면 상큼한 땡모반이지. 요거를 열 달콤하게 시원하게 한 입. 수박을 통째로 갈아 넣은 주스 땡모반. 어우, 나 오늘 땡 잡은 거임? 누가 이곳을 대전이라 하는가? 나 방콕하다, 방콕 왔다! 첫 번째 나라 여행을 끝났으니까 다음 나라로 떠나볼까? 어휴, 잠깐만. 어, 비행기 시간. 가야지. 잘 날았다. 어, 뭐야? 뭐 저번이랑 같은 비행기네? 뭐 똑같은 자리네? 아, 이럴 때 잠이나 좀 자둘까? 좀. 아, 이렇게 저 담요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손님, 저희 비행기를 다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비행기는 지금 막 오사카 공항에 어? 도착했습니다. 어? 안녕히 가십시오. 아, 도착해 벌써요? 아니 이 비행기는 뭐 이렇게 빨라 맨날? 아니 뭐 아직 벨트도 안 찼는데 이륙을 했나 이거? 곤니치와 맞죠 여기?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지는 가깝고도 먼 나라.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곳 대전 속의 일본으로 떠납니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도착한 두 번째 여행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곤니치와. 야, 여기 진짜 군더더기 없이 완전 깔끔하네. 깔끔한 인테리어부터 따뜻하고 고풍스러운 일본풍 소품들. 일본의 매력을 흠뻑 느끼면서 받아본 메뉴판. 어우, 역시 군더더기가 없었다. 야, 그렇다면 나도 오늘 심플하게 너로 정했다. 사장님, 여기 저 명란 오차즈케 하나랑 스테이키동 하나 주시겠어요? 아, 네, 맛있게 준비해드릴게요. 네,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작해 지금은 일본에서도 국민 반찬으로 사랑받고 있는 밥도둑 명란. 알이 꽉 찬 명란을 기름에 살짝 구워준다. 어, 벌써부터 침샘이 폭발한다. 하얀 쌀밥에 김가루 올리고 갓 구운 명란을 올려주면 끝. 간장새우, 연어, 명란 모든 올라가기만 하면 근사한 요리가 되는 오차즈케 완성. 어, 아, 오차즈케 핵심을 놓칠 뻔했다. 아니 나는 녹차라길래 그 티백을 우리는 줄 알았더니
직접 우려서 주시는구나. 따뜻한 녹차를 부어 먹는 일본 정통 가정식 오차즈케. 일반 녹차가 아니라 가쓰오부시가 들어간 짭조름한 녹차에 이 집만의 비법 수제 간장을 넣고 진하게 우려냅니다. 야, 빛깔 참 영롱하다. 식탐가가 두 번째로 주문한 메뉴 스테이키돔. 빛깔 고운 스테이크를 큐브 형태로 각 맞춰서 썬 후 사장님이 화끈하게 불쇼 한번 보여주면 고기에 불맛이 더해진다. 아, 네,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그 두 번 장을 보고 오거든요, 직접. 그래가지고 재료 손질이 조금 신선도와 이렇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하루 10분밖에 못 드시고 계세요. 아, 뭐야, 10그릇이요? 아, 그럼 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운이 좋으시네요. 10번째 손님이셔가지고요, 제가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나 이거 못 먹었으면 난 못 가지. 아유,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신선함을 포기할 순 없다. 맛은 더더욱 포기할 수 없다. 밥 위에 소스를 살포시 뿌리고 그 위에 부드럽게 구워낸 스테이크를 얹어준다. 느끼함을 잡아줄 꽈리 고추와 양파는 필수. 계란 노른자로 마무리하면 완성. 아, 네,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와, 예쁘다 이거 완전. 드디어 마주한 자태 고운 명란 오차즈케. 날치알마저 살아 숨쉬는 듯하다. 그리고 오차즈케의 친구 스테이키돔. 너마저 이렇게 예쁘면 반칙 아니니? 야, 뭐부터 먹어봐야 되지? 명란 오차즈케랑 스테이키돔. 오차즈케를 먼저 먹어볼까? 아니, 오차즈케가 뭐? 고명과 밥을 한두 입 정도 떠서 본연의 맛을 느낀 후에 녹차물을 부어서 드십니다. 아, 오케이. 아, 요거를 이제 부어서. 그러면은 본연의 맛을 먼저 느껴보자. 국물이 나오면 일단 본능처럼 말고 보는 한국인들. 하지만 나 이제 이는 일본에 왔으니 일본법을 따라 일단 그냥 한 입 먹어보기로 한다. 명란알과 날치알이 하나하나 입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와. 아, 명란 오차즈케 녹차를 붓습니다. 저기다가 말아 먹는 거구나. 네. 아, 이 맛 너무 궁금하다. 아, 비주얼은 뭔가 그 예뻤던 게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긴 한데요. 요 녹차물의 고소함. 오. 이거구나. 이거야. 한 입, 두 입. 짭조름한 녹차물이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것은 일본 오사카 뒷골목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 아닌가. 발끝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다. 특별하다 특별하다 말은 하지만 이거는 진짜 예측을 전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맛이 느껴져서 진짜 특별해. 오차즈케! 오겐키 데스 카! 자, 이제 스테이키돔을 먹어볼 차례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응? 채소와 고기, 양념을 밥과 쓱쓱 비벼서 하나의 숟가락에 정갈하게 세팅하고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서 한 입에 여기가 오사카 해무니까? 야, 저 맛이 아까 오차즈케도 그렇고 그냥 먹었을 때랑 뭐 녹차를 이렇게 부어 먹었을 때 맛이 다르듯이 야, 이것도 고기만 먹었을 때 그 엄청난 맛과 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을 때 또 놀라운 맛이 또 다르네. 계속 새롭다 오늘은. 신선함으로 무장한 스테이키돔. 이보다 더 깔끔할 순 없다. 이보다 더 건강할 순 없다. 럭키한 사람만 맛볼 수 있는 요리. 진정 난 럭키가이 스테이키돔. 널 사랑하겠어. 코로나도 막을 수 없었던 식탐가의 식탐. 맛으로 떠난 세계여행. 오늘의 결론은 맛있으면 그곳이 바로 파라다이스. 행복한 배부릅니다. 잘 먹었다.
고독한 식탐가 식탐랭 가이드. 고수양 가득 머금은 팟타이와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한 푸파퐁 커리는 태국 향기 가득한 여행길. 색다른 맛과 멋을 선사한 명란 오차즈케와 스테이키동은 설레는 첫 만남. 다음엔 어느 나라로 떠나볼까요? 흔들흔들 움직여.